그냥 언니들이 앞에서 너무 감동적인 말만 해가지고. 야, 너는 너들한테. 너의 이야기를 하는데. 저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할게요. 저는 우선 제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이상해. 제가 저번 주는 또 저번 주대로 너무 좋았다 했잖아요, 분위기가. 저번 주가 최고라고 했잖아요. 또 이번 주는 이번 주가 제일 최고였어요. 와, 진짜 일을 거듭할수록 더 좋다는 얘기죠. 다들 쉬고 와서 그런가 에너지가 너무 넘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, 그래서 다음 주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? 좋아요? 또 진행하는 것 같아서. 아니 진행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, 너의 이번 주 소감인데 왜 물어봐. 아니 아니 우리 크리에이터 어떤가 해서 다음 주는 또 더 에너지가 있을까 해서 소통한 적이 있어. 맞아요. 저는 저도 오늘 에너지가 엄청 넘쳤어요. 네, 너무 좋았어요. 좋은 것 같아. 네, 행복한 마음으로 무대를 했고, 다음 주가 마지막인 게 뭔가 너무 아쉬워요. 뭔가 이제야 점점 콘서트를 점점 제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서 뭔가 너무 아쉬운데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 미라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자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동이 미쳤죠. 감성적인